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오늘부터 교실에서 담배를?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지. 박수! 덩어리 짜 삼킨 느낌. 소풍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다니 발로만 듣던 흥부자? 야! 웅치다치 뭉치까! 뭐야? 설마? 저리 가! 와야 되겠냐? 다른 자리에 앉아. 아니 그럼 키 이 녀석은 또 지각이야? 빨리 가서 앉아. 빨리! 좀지 나의 학교 생활이 빨리 들어가! 시간치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. 야, 나와. 어이, 촌티! 너 앞으로 우리랑 다니려면 야, 우리 좀 빨리! 너 앞으로 우리랑 다니려면 손! 야, 옷도 좀 사고 옷도 사고 어디로 하나? 동서가? 어? 끼지 말라고! 이게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 없이 해도 되는 거야? 이러고요! 야, 난 네 옷이 거지 같은 거 알아! 이 손맛은 찰지다! 매력 있어! 손이 맵다, 매워. 야, 설마. 나 더 때려줘! 난 아주 나쁜 소년이야! 긴장사건으로 S4는 그래? 잘생긴 녀석들이 친해지고 나니 S4는 나쁜 녀석들만은 아니었다. 줄 거야 내 마음 모든 소세지. 정연이는 사랑 넘치는 소세지 같은 거리도 하고 실은 이 세상에 가능한 민호는 시도 때도 없이 시상이 떠오르는 듯했어. 시상이 떠올랐어. 제목 마저. 이런 난을 이 세상에 드랍한 마더에게 진심으로 리스펙! 민호는 늘 감수성을 찾았지. 아, 이 넓은 폭도를 언제 다 닦지? 내가 도와줄게. 조심해, 미끄러우니까. 그렇게 청소짱 태민이는 매일 배글렛 댄스로 복도 청소를 도와줬지.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. 네가 물러나 난 온유를 절대 보기 못해! 하! 정말 정정당당하게 한판 떠! 이놈의 키가 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아주 큰 싸움을 벌이게 된 거야. 어? 나 앞이랑 뒤랑 똑같은데?
걔 복젓도 있어.